내일 우리 집으로 올래? 우리 집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여행 가니까. 자세한 거 내일 알려줄까? 잠옷을 찾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비싸긴 하다. 한데 이거는 좀 두껍네. 그냥 우리는 뭘 입어도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에서 굉장히 아름답다 느끼지 않을까? 그건 맞는데 춥잖아. 빨리 골라봐. 아 이거 여성이네. 남자 건 저쪽이야. 아 이거 아까 이거 있었잖아. 아왜 자꾸 바로 따라하려고 얘기해. 하냐고. 그냥 다르게 하자. 우린 쌍둥이여야 돼. 우린 쌍둥이여야 돼. 우린 쌍둥이여야 돼. 우리 파자마. 우리의 오늘 커플룩, 데일리룩, 시밀러룩. 분위기를 맞출룩. 왜또 표정이 그래? 그냥 뭐 사고 저 싶은가 보네. 아 그거 아니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와, 괜히 그렇게 나는 말하면 나 3만 사고 싶은 원짜리면 건데.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내가 그런 말 저희 이제 필요한 거다 사가지고 집에 갈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빨리 가자. 일단 가 우리 집에 가. 아. 가서 재밌게 놀아오자. 진짜 아무도 없는데? 거기 계속 서 있을 거야, 그럼. 들어가야지. 난 오늘 늑대도 봐야지. 일단 저희 잠옷으로 갈아입고 왜 오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집에 전세 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오늘 재밌게 놀 거예요. 뒷모습 되게 멋있다. 되게 어려운 요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카레가 조금 고급스러운 맛이 나게 하거든요. 그냥 넣고 끓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가주세요. 끝! 끓이면 됩니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부엌에 오시면은 그냥 이렇게 불 만지는 게 조금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그러시군요. 꾸박꾸킬랄랄루 씨. 왜 가사를 아예 엉덩이 왜 맞노? 이렇게 해서 살짝 살포시. 오. 애기 다듬어주시 잠깐 살포시. 하신 거 맞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잖아. 아 원래 이렇게 부침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원래 이렇게 약간 부침개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오마이갓! 기름 튀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아니. 아니, 내가 할게. 아니. 저분 이동하니까 빠져있어. 엉덩이 만져줄게, 그럼. 오케이. 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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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질. 아, 왜 이래. 먹겠습니다. 저는 개나리밥 조뚜아입니다. 맛있겠다. 그러니까 안 받아줬어. 배신자. 나가면 너무 행복해. 우리 이따 게임하자. 약간 한 거. 아니 그건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미워. 아니야. 그거 진짜란 싸댕이였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땐 요렇게 들고 무말랭이 하나 얹어서 아 뮤지컬에? 근데 음식 뮤지컬은 처음 보네. 음료컬? 근데 계란 한 개씩이잖아. 어렵네 이게. 쉽지가 않네. 어? 하나 날렸어. 우와! 진짜 걸리네. 네. 방금 잘못 쏜 줄 알았는데. 어, 약올라. 알고진 안 하겠구나. 왜 놨다고 해서 대각선으로 아니야.
제발. 아, 요새 수고 게임 너무 잘해. 아, 대박이네. 쏘나 쏜다. 승부는 좀 정해진 것 같은데. 재미로 할게요. 왜 이렇게 잘해? 제발! 제발 원순아! 나무 위에 올라가자! 재밌으세요? 네! 거의 다 했어. 멋있네. 일하는 모습도 멋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어. 고생했어. 아이스크림 들고 방으로 가자. 그래. 방으로 가자, 방으로 가자. 나 오늘도 자고 내일 자고 하니? 좋아. 이거 먹고 영화 보자. 휘라. 아? 영화 볼 시간 있어? 아니, 없어. 내가 미쳤지. 영화 볼 생각이나. 그럼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 할까? 어떡해. 나는 모른다. 어떤 영화? 나 분위기 깨는 거 탄다. 갈거리야, 이렇게. 한입 줄게. 핥았잖아. 아, 한입 줄게. 한입 줄게.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 뭐? 입에 막 묻혀서 먹는 거. 편하게. 싫어. 싫어. 너 오늘 정말 나 안 맞춰준다. 너 발톱 왜 이렇게 길어? 안 자른 지 좀 됐어. 너 발톱이 조금 이상해. 발도 이뻐. 이상하다면서 발 이쁘다는 건 뭐니? 그건 페이크지. 발톱에서 윤기가 나냐? 왜? 그거 옛날에 관리 받았어. 너 발 안 닦은 지 꽤 됐나 보다. 되게 시커멓다. 여보! 응? 발에 털 있어. 나랑 똑같네. 발이 코딱지만 해, 발이. 아, 너무 졸렸다. 아, 너 좀 졸려. 오늘 좀 하루가 빠듯했다. 진짜 잘 왜 소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자러 갈래요. 저도 조금 졸려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보면 안 돼. 그럼 우리 다음 소중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뿅.